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없어요. 시험을 본 적은 몇 번 있는데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문제점인 것 같아요. 너니? 미미. 바로? 좀 편집을 해주시기 네. 아,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뭐가 답인지를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이런 기구를 이해했다는 게 뭐라고 봐.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는 아니라서요. 아, 그냥 풀고 나서 그 다음 규칙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유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직관이 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해가지고 어떤 공식화,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출난 거죠. 이게 뭐야 진짜. 저거 어떻게 읽어요? 암산하는 거예요? 그럼 캐클수가 아니니까 저는... 바로 나와요? 암산으로? 캐클수가 아니라 그렇지. 뭐가 보이나 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오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송현준입니다. 팔은 뭐 하다가 다쳤어요? 한발 자전거 타다가 내려올 때 다쳤어요. 팔 다쳐서 수영하면 불편하겠네요? 아, 수학 문제 푸는 데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오른손은 안 다쳤으니까요. 현준이가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또래 아이들보다 다른 것 같은데. 24개월 때 언어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엄마라는 말을 저한테 대고 하진 않았거든요. 보통 24개월이면? 문장이 나올 때죠. 출산 때가 아주 짧았어요. 그래서 이제 혀를 내밀었을 때 거의 밖으로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 3세 때 설소대를 길게 하는 수술을 받았었는데 제거 수술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전신마취하고. 잘 못 느끼겠는데. 아기 때 전신마취. 차분한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아팠죠. 많이 아팠어요. 빨리 못. 충분히 알아듣겠어. 수학책이 많이 꽂혀 있으니까 보게 됐나 봐. 수학이 읽고 싶을까요? 빌려온 날 문제는 빌려온 책? 그래서 다른 방법도 하나 더 찾았어. 또 새로운 책이 나와 있는 방법 외에 이렇게 있을 때 정확하게 쓰는 거. 양의 반반 양계를 정확히 칠 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둘, 셋. 안 되잖아. 팔 정도야. 그다음 이 일곱 개는 각자 용 주고 이거를 또 팔 등분을 해요. 이렇게. 그럼 이 일곱 개는 주고 또 여기 팔 등분을 해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눠. 결국 언젠가는 점이 되니까. 나눠주자. 이게 자기가 만들어낸 공식인 거야?
더하기 8번. 창의수학 학원 같은 데 많잖아요, 요즘. 그런 거를 뭐 다닌 적은 있나요? 전혀 없고요. 일단 수학학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염두에 둔 적이 없어요. 미리 선행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거는 오히려 호기심을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조심조심 하고 있죠. 과정은 없고 답만 있어.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안 궁금해? 왜요? 내가 제대로 풀었는데. 그건 학교 시험뿐이죠. 어떻게? 너무 쉬워. 그냥 푸는 게 더 재밌어요. 맞는 거. 한 푸는 게 한 재미 천이라고 하잖아. 맞는 건 한 재미 5에서 10. 정말? 푸는 게 천이고. 지금도 계속 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한 6개월쯤 전. 6개월 동안 풀고 있는 거야, 문제를? 잘 안 풀면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해요? 왜 속상하라고 생각해요? 우리랑 사고가 달라. 어떻게든 풀었나. 수학을요.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그 양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와, 대박이다. 엄마! 엄마 얘보다 더 고마워. 근데 여기 행복해 보이잖아. 완전 이번에 루트 이었으니까. 밤 됐어, 밤 됐어. 미치겠네. 밥 먹고 말자. 이제 가정통신문이라는 걸 가지고 와요. 이제 읽으니 거기 이제 영재원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써 있잖아요. 너처럼 수학의 재미를 느끼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수학을 재미있게 푸는 그런 곳이 있다더라. 한번 해볼래? 하고 바람을 조금 이제 넣어줬지. 어떻게 됐어 그래서? 어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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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상이야 지금 왜 저거 실등이 수학상장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뭐 시험을 본 적은 몇 번 있는데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고 상장을 받을 만한 등수에는 올라가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출난 거죠. 3장을 뽑을 거야. 3장을 뽑아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오케이. 가장 작은 게 이제 4, 27은 바뀌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 아 뭔가 문제를 제대로 안 풀리면 내가 당황하고. 어려워? 모듈 다 잠시만요. 풀어볼게. 왜냐면 제대로 된 공식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뭔가 잘못 생각했나.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얘 문제점은 사교육을 안 받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빠른 도구를 가지지 못한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사교육을 엄청나게 받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경시대에 주로 출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런가요? 그럼요. 경시대 데뷔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희 반에 올림피아드 금상을 탔던 이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이걸 푸는 거야? 선생님도 이거 못 풀겠는데. 야, 어떻게 풀었어?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어디서 풀어본 문제예요. 네. 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경시대회를 뭐 못 붙었다 이런 거에는 실은 포커스를 가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현준이가 모르는 수많은 수학 기호들이나 그런 것들을 빨리 배우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그런 걸 다 빨리 배워 끝내 보고는 싶지 않아요. 마음은요, 계속 그걸 풀고 찾아내고 계속. 그 정답은 찾아내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이 너무 중요해. 이랬을 때 100번째 항의 숫자. 100번째 항의 숫자 몇일까? 맨 처음 숫자. 됐다, 끝났다. 여기 이게 뭐야? 이게 맨스 현진이가 들어가. 야, 빌보드 풀어야 문제를. 야, 너무 재밌다. 야, 이러면 신나겠다 진짜. 아, 그 문제구나. 네, 재밌게 수학 문제 내주고 제가 풀고 또 같이 풀어보고 그런 게 재밌어요.